차고 나오는 탄력에 나와서 거기서 나올 때 다 같이 쭉. 오, 저 놀래라. 오늘은 일단 차고 나가는 거 연습 한번 더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회전을 했을 때 좀 더 내가 늘릴 수 있도록 뒷발을 어떻게 잡고 또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잡는 거. 아! 일단은 회전까지 할 거예요. 나무 봉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회전은 우리가 오늘 따로 나눌 때 딱 늘렸을 때 엉덩이가 높아지거나 상체가 서지거나 머리 높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딱 차고 그 상태에서 발 앞등을 땅을 바라보면서 눌러주면서 딱. 그럼 여기 딱 들어가죠. 그리고 뒷다리 펴져서 들어갔죠. 그때 제가 앞무릎을 넘어가 있나요? 상체가?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체가 숙여질 때는 엉덩이가 중요한데 엉덩이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못 숙여요. 회전하는 순간 엉덩이가 떠버리면 바로 숙여버리죠. 그래서 엉덩이를 잘 눌러줘야 돼요. 낮은 상태에서. 그래서 차고 어느 정도 더 찼을 때 마지막에 회전 이렇게 좀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회전할 때 문제점, 그거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엉덩이가 뜨면 안 됩니다. 엉덩이를 넣어주면서 회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등을 땅을 강하게 누르면서 회전하라는 거예요. 안 누르면 떠버리니까. 보이시죠? 근데 누르려면 엉덩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살짝 발목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안 좋은 거는 써본 적이 없으셔서 살짝 좀 늘어나는 느낌 때문에 아프신 거라서 어느 정도 감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뒤로 모으실 때 버티는 거 좋은데 이제부터는 좀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씩 좁혀야 돼요. 그래야지 힘을 모았다가 빵! 이런 느낌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어서 먼저 차는 것만. 그렇죠. 거기서 거기서 이제 엉덩이를 쭉 뒷발 앞등을 넘기면서 빡! 아니죠. 뜨잖아요. 네. 맞죠? 네. 다시 이제 앞으로 차기. 네. 그거를 저희들이 잡으셔야 돼요. 낮은 상태에서 계속 누르고 유지되는 거. 눌렀지만 잘 전달했지만 헉! 힘 빠져버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회원님 던지면은 나갈 땐 낮는데 던지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문제예요. 맞아. 그러니까 힘이 전달이 안 되죠. 아, 괜찮아요. 오케이. 앞다리가 아직 좀 상체랑 좀 가까이 있죠. 여기서 그냥 앞다리만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빼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앞등을 눌러주면서 앞무릎 피시면 안 돼요. 앞으로 굽혀주면 계속 가세요. 전달. 상체가 내려가. 상체가 가면 안 돼요. 아, 뒷발 안 돼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앞등이 돌아야 돼요. 땅을 같이 봐야 돼요. 예.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버티셔야 돼요. 하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때 이렇게 회전할 때 돌아야죠. 그때 엉덩이 들어가시면 힘드시죠? 네.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 쭉. 전달하지만 쭉. 엄지발가락 차고. 근데 이게 엄청 힘든 게 뭐냐면은 차면서 회전하면 쉬워요. 근데 제 일부러 구분동작이라고 했거든요. 회원님 이 힘을 버티고 넘어가라고.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데 얘가 힘이 약하니까 파. 회원님이 힘이 너무 좋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만큼 지탱하고 받쳐야 될 힘이 엄청 많은 거예요. 130의 대가. 그리고 빵.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갈 때부터 낮은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또 그죠? 하체가 아직 지탱이 안 돼. 이게 회원님이 가장 많이 돼야 돼. 진짜 가장 많이. 이걸 진짜 집에서 많이 하겠다. 그렇죠. 그냥 돌아다니실 때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이러고 다녀야 돼. 그렇죠. 집에서도 계속 이러고 다녀야겠다. 집에서 이제 이러고 다녀야죠. 네, 이러고 다녀야 돼. 이렇게 이제 모으고 피고 완전 모으고 피고 완전 모으고 더 나셔야 돼요, 회원님. 네. 이렇게 옆으로 완전히 다 피고 이렇게 봐봐요. 제 빡 피는 거 보이죠? 빡. 그 스케이팅 타면은 이게 타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찰 때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안 차잖아요. 이거 한 번만 해보실래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바로 앉아. 따. 이거 100개 하거든요? 근데 안 올라오잖아요. 50개 목표.
50개 이거는? 네, 50개. 다리 모아야 돼. 네. 그리고 일어나시면서 타. 일어나면서? 네, 그리고 바로 또 앉아요. 네. 그 빠르게. 너무 많이 벌리시면 안 됩니다. 네. 빠르게 빠르게 타. 빨리 여덟. 너 많이 일어나면 안 돼. 많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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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4.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뭐라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 불타는데 이거? 17. 디아블로 점프. 20개 내야죠. 20개 내야죠. 이러시면 안 돼. 많이 이러시면 안 돼요. 다리 너무 많이 말려. 두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이게 많이 올라와도 안 되고요, 많이 벌리셔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빠르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딱딱 회원님처럼 하면 자극은 많이 가요. 와, 장난 아닌데요? 이게 죽음의 하체운동. 괜히 하체가 굳은 게 아니라 하체가 하체가 중요한 게 힘을 유지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뭐 부상 방지도 있겠지만 회원님도 폼을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하체 힘이 약해버리니까 못 버티고 일어서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원님이 갖고 있는 힘을 정확하게 못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체가 엎어지게 되고, 그 힘을 버틸려면은 모든 몸이 이제 배분해서 써줘야 되는데 다른 게 못 쓰면은 팔이 다 무리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이 부상이 오는 거죠. 다시 한번 하체는 들어가시게요. 그래서 회전할 때 자 살려서 엉덩이 빠 하나 빠 이것만 맞춰보시게요. 그렇죠. 오,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낮은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다시 10개 했을 때 3개 잘 되면 그것만 기억하시고 9개 안 된 거는 솔직히 그냥 버리셔도 돼요. 저희는 10개 했을 때 10개 다 잘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 잘 나왔을 때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거를 기억을 많이 하시려고 해야 돼요. 한 개 잘 돼도 아홉 개 안 된 거에 중점을 더 버리면은 일단 마음부터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 그 하나라도 나와서 그 다음날은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려가는 마음으로 회원님이 계속 뭔가 느끼려고 하셔야 되는데 아, 하나밖에 못 느낀 것 같은데 그것부터 시작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때 뭔가 추진력이 안 생겨버리죠. 방금 하나 했었어.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느낌을 느낀 것 같아요.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낮은 상태에서 빡! 잡혀있잖아요. 요동이 안 치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극단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이게 제가 제 배팅장에 맞춰서 최적화를 좀 시킨 방법인데 저는 좀 즉흥적으로 훈련을 많이 바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극단적으로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이게 그건데 회원님 최대까지 낮춰보세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봉 없이 저 옆으로 나가고 그 다음 그분 넘자. 이렇게 될 거면 이건 한번 더 꼽아보죠. 천천히 잡아드릴 건데 뒤로 일단 먼저 나와보시겠어요? 다리 한번 폈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때 다리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회원님 이렇게 막아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엄지 발가락을 밀면서 바로 이렇게 바로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안쪽으로. 네. 그때 이 골반이 앞으로 쭉 집어넣으셔야 돼요. 엉덩이를 쭉 집어넣으면서 회원님의 발등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면은 힘이 뒤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남아있어서 못 가요. 이걸 쭉 차주고 이 차준 걸 연결해가지고 바로 회전이 돌아야 되는데 차주고 다시 발이 뒤로 가버리죠. 뒤로 바로 앞으로 바로 넘어오셔야 돼요. 다시 그러면은 여기만 따로 연습해보시면 돼요. 피시고 그다음에 이때 엄지발가락으로 미셨죠. 그럼 이때 여기 오른쪽 골반 앞에 있죠. 본인들 생각하시고 앞으로 쭉.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이게 돌리는 거? 그렇죠. 이게 회전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안 뜨고. 자. 이거 이제 마스터 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맞아.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서 회전. 앞으로. 회전 지금 할 때 제자리에서 돌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쭉 넣어 줘. 제자리에 돌았죠. 네. 그럼 이렇게 밀고 제자리로 돌아버리면 이렇게 죽어 버려요. 가운데 힘이 있어버리면은 앞에도 힘주고 뒤에도 이렇게 눌리고 있어서 더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뒤에 있는 힘을 앞으로 다 보내줘서 뒷다리는 엉덩이만 넣어주고 앞다리가 힘을 많이 받쳐줘야 돼요.
오케이. 거기서 엉덩이 엑! 아! 더 앞으로 왼다리 앞을 실어줘야 돼요. 더 상체 세우고 내려가지. 계속 내려가죠. 머리가 꺾일 것 같아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잘하고 계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다 못 넘기니까 계속 내려가요. 계속 이렇게. 이게 앞으로 딱 넘어오면은 앞머리가 실어지죠. 이거랑 이걸 피면은 앞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이거 앞다리 힘보다.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진 않아요. 그나마 이렇게 낮추려고 해야지 회원님 하체도 쓰시고 회전할 때 이렇게 안 일어나시고. 힘 들어가는 양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엉덩이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서 더 뒷다리 피세요. 그렇 피면서 앞으로 넘어오세요. 오케이. 형님 한 번 더. 딱 갔을 때 회전하고 팔딱 만드세요. 그리고 스로잉하고 넘어가서 끝. 앞등이 땅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야 전달이 된 거예요. 방법이 부러질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방법이 부러질 것 같은 이유는 회원님 힘이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무게를 실어버리잖아요. 쓰면은 여기서 회전할 때 이 누르는 순간에만 좀 무게가 들어가는데 회원님은 앞으로 못 보내고 뒤에 있으니까 계속 발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는 건데 원래는 차고 회전하면은 이게 이렇게 앞으로 전달돼서 여기하고 여기는 눌러지는 게 없어요. 원래는 다 펴야 돼요. 근데 회원님 회전하면 이 뒷다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굽혀 있어요. 그럼 완전 발목에 하중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포지 올리고 회전. 예. 오케이. 스윙. 그렇죠. 그렇죠. 발목이 덜 들어가잖아요. 네. 전달했기 때문에 전달. 앞다리 힘이 딱 들어. 그리고 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방금 마지막에 될게.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회전할 때 하체 힘이 좀 부족하신 거 집에서 좀 많이 스케이팅 타셔도 되고요. 낮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쭉 차고 가셔도 되고요. 해서 하나 해서 하나 이것만 하셔도 돼요. 다 펴주셔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